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미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PPT 좀 준비가 됐을까요? 네. 10월 1일 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서울 남부지검을 또 방문을 했어요. 네, 김홍영 검사 사건은 2016년 5월에 폭언이나 인격 모독을 견딜 수 없다면서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언행을 한 것, 이건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김홍영 검사 사건은요,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유족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신상필벌? 그러니까 네. 김홍영 검사 사건, 김홍영 검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휘 감독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신상필벌이라고 하셨어요? 지휘 감독자, 당시에 서울 남부지검에서의 지휘 네. 감독자에 대한 신상필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태를 그 지휘 감독자가 방치를 했다면 거기에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PPT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 당시에 그렇다면 지휘라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남부지검장은 총장 경고를 받았는데요. 부장과 부장의 가해 행위와 검사장 사이에는 차장이 있었겠죠. 그 차장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핵심 요직을 거쳐서 지금 고검장에 승진도 됐습니다.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기획관리실장에 발탁이 됐고요. 또 대전검사장으로 전보가 됐다가 올 8월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신상필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저 당시에 감찰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임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저 사건이 나왔고 또 1년 전에 조국 전 장관 9월 14일입니다. 정확히는. 김홍영 검사 묘지에 찾아가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1년 뒤에 또 되풀이가 됐단 말이죠. 이런 장관의 행동이. 그렇다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상기, 조국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이런 행보가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2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초임 검사의 피의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검사장은 사표를 받고 1, 2차장은 고검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이건 경질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남부지검의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때 차장이 현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고검장이까지 승진한 것, 이건 잘 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제 저건 제 부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감찰이 끝난 거여서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 의원님께서 보는 또 그런 관점도 뭐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이 사건은요 유족들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좀 열어서 이 문제를 억울하지 않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호소도 했고요. 네. 또 수사 착수가 1년이 됐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망 사고를 사망 사고가 있었던 서울 남부지검을 또다시 순시한 겁니다. 이렇다면 근본적인 어떤 처방책은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점을 보면 아들 수사 의혹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검찰의 면죄부 논란을 덮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뭐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덮을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건 뭐 제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검찰의 어떤 그 지휘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다시 뭐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다시 그러면은 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석에는 대리로 박범계 의원님이 앉아 계셨고 백혜련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질의 순서가 추미애 당시 의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어요. 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기 법사위원으로 그 돼 있다기보다는 당시에 일시이제 법사위원 한 분이 다른 상임위를 옮기면서 국방위를 옮기면서 제가 그 사보임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저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뭐 네. 그렇게 자리만 예. 차지하고 있었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 때는 저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가 갖질 못했습니다. 네.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자,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네. KBS 시사 직격에는 이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검사 고 김홍영의 증언 이런 제목으로 한 검사가 당시 남부지검의 검사장과 차장이 감찰과 관련한 진술서를 쓴 검사를 불러서 내용을 캐묻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당 차장은 현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또 신상필벌에 부합이 되는가? 그를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저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감찰마저 끝난 일이고 이제 최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서 네. 기록 제출 명령을 해서 장관님? 그에 따라서 감찰 기록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장관님이 이번 추석 연휴에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모펀드 사기 사건 5천억 원 됩니다. 피해자도 굉장히 많겠죠. 이혁진 씨가 2018년 3월 22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섯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다섯 가지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출국 금지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런데 3월 22일 날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출국 금지가 돼 있다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출국 금지의 최고 책임자였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풀어줬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상기 장관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를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네, 무리한 질문 같고요. 2018년 네. 3월 22일 날 네. 출국 금지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만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고요. 때문에 네, 아까 그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에서 그 윤한홍 의원님이셨나요? 이혁진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물론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약상의 상호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고요. 날짜는 9월 22일인가? 9월 24일인가요? 하여튼 미국 접수가 9월. 아니 이거는 조약상의 문제에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하여튼 뭐 그 법무부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접수 날짜마저도 이제 조약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9월 24일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셨다고 답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이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오전에 발언에 비춰보면은 수원지검은 이런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 절차도 모르고 요청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아니 수원지검에서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는 그게 따른 그 외교부와 협조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거죠. 네. 2018년 네. 3월 22일 날 이혁진 씨 출국 당시에 일시적으로 출국 금지가 풀렸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